짜잔. 이게 지금 1년 10개월 동안 모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매장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7평이 좀 안 돼요. 그러면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았겠네요. 3천 조금 손익분기점은 되게 빨리 넘겼던 것 같아요. 초기 창업 비용이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거든요. 막 이거 하고 싶다 하면 부모님이 다 시켜주시고, 이거 갖고 싶다고 하면 다 해주시고, 약간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 후기가 빨랐어요. 그게 항상 제 단점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하고 싶다 생각은 들었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주라 라고 네. 하면은 또 좀 힘들면 바로 포기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성격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진짜 도와주지 마라고, 내가 하겠다 해서 진짜 대출 다 알아보고. 아, 먼저 한번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받게 돼가지고. 잘하시는데요? 줌! 볼까요? 줌! 기술자신데요? 네, 맞아요. 차, 달리차 이렇게 반반하고 항상 저희는 아끼지 않고 깍꿍 넣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김민서라고 합니다. 타코야끼 가게 하고 있어요. 아, 타코야끼 가게? 네. 그럼 지금 준비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네, 지금 바로. 엄마, 나 간다! 다녀와. 23살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장사하신 거예요? 22살 2월이요. 딱 사업자 내고 인테리어 네. 하고 2월에 시작했어요. 이제 1년 좀 넘으신 거네요? 네. 타코야끼 팔아서 1억 5천 넘게 이렇게 모으셨다고. 아, 네. 모으다 보니까 야무지게 모았네요. 근데 솔직히 막 모아지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조금 버니까 막 쓰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낄 부분 어떻게 아껴야겠다 이렇게 찾게 되고,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대로 생기고, 이건 내 용돈이다 이렇게 카드도 분리하게 되고 하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막 쌓인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장사에서 이게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건가요? 솔직히 안 된다고 하는 건 거짓말 같고,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3천에서 3,5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타코야끼만 팔아서? 네, 단가가 되게 낮잖아요. 학생들이 그냥 간식으로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막 사 먹고 이렇게 가는데 매출이 그렇게 나오구나 놀라시더라고요. 아, 장사를 근데 되게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만 19세에 했어요. 아, 다른 장사도 하셨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의류 쇼핑몰에 잠깐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타코야끼를 또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제가 잠깐 중국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대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카페에서 알바를 해보는데 막 손님분들이랑 친해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완전 이건 내 적성이다. 어디서 타코야끼가 마진율이 좀 좋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경쟁률도 되게 낮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좀 하면 되겠는데? 근자감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이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제가 되게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거든요. 막 이거 하고 싶다 하면 부모님이 다 시켜주시고, 이거 갖고 싶다고 하면 다 해주시고, 약간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 후기가 빨랐어요. 그게 항상 제 단점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하고 싶다 생각은 들었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주라 라고 네. 하면은 또 좀 힘들면 바로 포기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성격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진짜 도와주지 마라고, 내가 하겠다 해서 진짜 대출 다 알아보고. 근데 제가 쇼핑몰 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먼저 한번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받게 돼가지고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매장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7평이 좀 안 돼요. 그러면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았겠네요. 네, 근데 자리가 좋아가지고 창업 비용은 3천 조금 더 들어요. 3천 정도?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매출이 3,5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손익분기점은 되게 빨리 넘겼던 것 같아요. 어, 아직 마트 도착한 거예요? 네. 차에 비가 달려있네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다 알더라고요. 사장님 몇 시 퇴근하셨죠? 막 이러면서. 장사가 처음부터 잘 됐어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고, 잘 되는 가게들 잡아보겠다고. 목표는 하나다 하면서 저기만 이겨야지 하고, 맛집 랭킹 1등 가게, 거기보다 배달팀 낮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손님 다 끌어온다 이 마인드 하나로. 처음에는 메모 이런 걸 엄청 드렸어요. 질문을 던져서 리뷰에 답글을 남겨주시잖아요. 요즘 꽂힌 노래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면 손님이 리뷰에 아, 이런 이런 노래 저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댓글에 들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또 추천해주더라고.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주문 때 또 해주시고, 초반에는 한 번 드신 분들 또 오게 한다 이 마인드 하나로 계속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점점 늘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정성?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타코야키 매출 3,500 팔면 마진은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저번 달에는 한 1,300, 1,400 이렇게 남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적게 남은 달엔 700, 뭐 800 이렇게 남는 것 같고 제가 재료를 진짜 50박스 이렇게 떼버리거든요? 그냥 가게 다 쟁여요.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라는 네네. 거네요. 여기저기 한 거 모아보면 네. 짜잔! 이게 지금 1년 10개월 동안 모으셨네요. 네,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돈 모으는 재미를 좀 알게 되신 건지 돈을 어떻게 써야겠다, 이 정도만 써야겠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도 솔직히 모르고 썼는데 재미를 알게 된 건 얼마 네.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3살이고요. 일주일 더 맛있게 드세요. 여기서 알바하고 있는데 또 경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한 씩 말씀해 주세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열레 반반으로 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줄게요. 배달도 하는 거예요? 배달이 더 많아요. 원래 홀이 있었는데 짐이 많아지면서 그냥 없애버리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아 밖에서 아. 짜잔. 매콤 열알 두 개 맞지? 응. 타코야끼가 주 재료가 어떤 건가요? 밀가루랑 저희는 네. 찹쌀가루를 넣어요. 그래서 계란이랑 넣고 반죽이 되고 안에 문어가 들어가죠. 만들기 쉽나요? 저는 이제 쉽죠. 근데 이 친구는 네. 잘하시는데요? 줌! 기술자신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주 재료가 찹쌀하고 계란하고 밀가루하고 그리고 영업비밀이죠. 주 재료는 그거죠. 아 주 재료는? 네. 근데 반죽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밀가루 냄새 잡으려고 바나나도 하나 넣어봤다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꼬지는 몇 개 드릴까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시면 어떤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굽고 저는 이제 저녁이 피크라서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12시요. 2시부터. 10시가? 네. 그래서 대부분은 낮에 오면 팥 썰고 반죽하고 막 이런 잡일들 해요. 재료 준비 막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팥 썰고 막 이런 거는 애들 손배이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느리고 반죽은 제가 못 알려주고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고 그건 뭐예요? 감자 튀김인데 타코야끼만 팔다가 한 두 달 전에 네. 에이드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이드를 넣으면서 감자 튀김도 넣었어요. 이제 일이 조금 익숙해지면서 할 수 있겠다. 네. 매출이 더 늘겠네요 이제. 설레는군요. 나중에 목표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최종 목표는 키워서 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파이팅! 지금 이건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박스들 머리 묶어드린 작업하고 있어요. 여기 있으면 막 먼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위에를 다 묶어놔요. 이런 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예, 이런 걸 어디서 배우나요? 생활의 지혜. 알바분들은 5분 된다고 하셨는데 다 출근 안 하셨네요? 아, 네, 이제 다르게 오죠. 마감 친구 있고 내일 오픈? 그러니까 이 5명이 일주일에 3, 4번 이렇게 출근을 5시간씩. 돌아가면서? 네네. 태권도 본 거예요? 네. 여기 타코야끼 자주 드시러 오셨어요? 네. 거의 맨날 먹어요. 맛있다야. 이야, 맛있겠어. 그렇게 먹으면 뜨거울 것 같은데.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한 개로 이렇게 나눠 먹으면 좀 양 적지 않아요? 한 개 누가 더 먹어? 내가. 왜 너가 더 먹어? 공야 먹으라. 사장님, 네. 이분들 세 판만 넣어주세요. 제가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 냄새 나, 가위바위보! 아니야. 안 냄새 나, 가위바위보! 이 지금 위에 뿌리는 게 어떤 건가요? 가쑤부시요. 어떤 분들은 뭐 편백나무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본인들끼리 막 이야기하시는데 톱밥이라고? 네. 원래 편백나무 먹어도 되는 건가요? 후기 톱밥. 알려주세요. 아 댓글로? 네 먹어도 되는지? 짜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먹어본 거 처음 아니냐? 뜨거워? 지금 이 타코야끼는 점심시간처럼 뭐 바쁜 시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녁시간이 고정으로 바쁘긴 한데 저희가 2시 오픈이면 2시에 주문이 쑥 오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2시 기다렸다가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홀이 바쁜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아 배달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네. 방금도 그래가지고 저희 리뷰 답글 남기고 있었거든요. 네. 댓글을 남기고 있었는데 진짜 센스 있는 리뷰 있었는데 보여드릴까요? 가쑤부시가 많아서 베개에 넣고 바닥에도 좀 깔고 자려고 했다고.
그래서 웃겨가지고 이거. 박소부 씨 이렇게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부족한 것보단 차라리 남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넉넉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불리기 쉽게 마가린으로 발라주고 반죽을 구워요. 아, 타코야끼를 불려야 되니까? 네. 주방 이거 상태가 되게 깨끗하네요. 매일매일 청소해. 네. 저녁에 한번 하고 오픈 전에 한번 하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반죽 굽고 있어요. 아, 지금 저렇게 이제 반죽 넣어서 돌리면 타코야끼가 되는 거네요. 문어까지. 아, 문어. 아, 이게 문어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문어 넣으시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뱅글뱅글 돌려서 네. 동그랗게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네요. 네. 이 반죽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법 소스인 거네요, 반죽이. 네. 지금 젊은 사장님이 장사도 잘 되고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도 되게 대견하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네. 이제 너무 대견해 하시는데 원래는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있어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요? 리뷰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었고 못 논다는 것도 괜히 엄마한테 막 투정 그랬죠. 그래서 진짜 너 그러려면 그만하라고. 아, 저번에는? 네, 별점 1점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오픈한 지 두 달인가 됐을 때 네. 기사님이 띵동하지 말라 했는데 띵동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별점 1점을 주셨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 잘못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 하냐고 그러면서 진짜 완전 울었거든요. 너무 울어가지고 지나가다 기사님이 달래러 오실 정도로 너무 엉엉 울어서 네 진짜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닌데 내가 사과드려야 될 때. 지금은 포장하고 이런 과정 다 제 책임이란 걸 아니까 사과를 드리는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아는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나는 음식을 하는 사람인데 왜 배달까지 내가 그러냐. 그때는 어렸어가지고 불과 1년 전 아닌가요? 아가죠. 이거 꼬지는 몇 개 드릴까요? 세 개요. 미도 맛있게 드세요. 아, 이게 아까 반죽 구운데 문어 넣은 거 그게 끝이에요? 네, 이제 계속 굴리면 돼요. 요령이 따로 있나요? 현질이죠? 사장님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죽을 젓고 있습니다. 아, 반죽. 네. 이건 뭔가요? 살인가요? 정신 차려. 어떤가요? 좀 장사해보니까.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뚜렷하다면 그전 해봐서 안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이 부족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실 책임감? 추진력? 막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본인이 하기 나름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꾸우려면 어느 정도 기간 걸릴까요? 두 달 정도? 지금 일하신 지 한 두 달 정도 되셨어요? 네. 처음에는 쿠팡 굴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중간에 불 줄였다, 다시 높였다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저만의 노하우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결정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타코야키집 창업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뭐라고 했나요? 에잉? 그러면서 네가 구워? 거기서? 그럼 누가 구워? 그럼 처음에 이걸 좀 어디 가서 먹어보고 이렇게 창업한 거예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지금 이렇게 굽는 것도 기술인 것 같은데 이것도 네. 배워보신 거예요? 이것도 진짜 좀 잘 되는 가게들 다 찾아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죠. 아, 또 물어보기도 하고? 네, 거기서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 는 것 같아요. 이게 알바생들마다 다 굽는 방법도 다르고 스킬도 다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굽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제일 베이직한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 친구들이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다 찾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즐거우세요. 보통 23살이면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클 텐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돈과 청춘 둘 중에 뭘 고를까 이 질문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진짜 가게에만 엄청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가 됐잖아요. 시스템이 같은 거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제 시간이 늘어나고 더 만족스러운 생활이 된 것 같아요. 네, 탁구마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전투 준비요. 일 열심히 하기 위한 전투 준비. 아... 야무지게 머리를 묶는 거 1단계. 1단계? 네. 어... 완료! 1단계 화장 아닌가요? 깨워주세요. 말 끝났으면 깨워주세요. 말하는데 주무시네 바로. 깨워주세요.
단체 주문인가요? 네, 저희가 단체 주문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주문이 네. 들어왔는데 교육청 이런 데에서도 잘 들어오고 경찰 분들, 학교 이런 데에서도 되게 자주 들어와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타코야끼 사러 오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뭔가 궁금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뭔가? 네. 문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 반죽 안에 문어가 들어간 거거든요. 아, 오늘 타코야끼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오. 유튜브 뭐? 뭔 방? 유튜브 휴먼 스토리입니다. 휴먼 스토리? 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오늘 가서 봐볼게요. 좋습니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여기가 광주잖아요. 네. 광주 사투리는 되게 정겨운 것 같아요. 엄청. 저 사투리 안 쓰는데? 계속 쓰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언제 쓰고 있죠? 지금요. 언제 쓰고 있죠? 언제 쓰고 있죠? 한번 해보세요. 언제 쓰고 있죠? 아 느낌 알았어요. 언제 쓰고 있죠? 아 약간 처음 말을 낮추는 것 같지 않냐? 그지? 나는 약간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렇게 약간 먹는 것만 쪽으로 다니시구만. 네. 예? 먹는 것만 쪽으로 다녀. 구독 누르시고 구독 빨간 거 눌러. 알았습니다. 집에 가 눌러줄게. 내 금방 구독자 하면 늘려버리고 막.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비비 나온다. 애기들도 저렇게 한 번씩 먹으러 오나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애기들이 먹기엔 웃기지만 비싸서 그냥 초등학생 용돈으로 따지면 막 싸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더 많이 오는 거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고생 많습니다. 부산서 했어요? 네? 부산서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서울에서. 서울에서요? 네네. 경상도 쪽 맛 다른 말 한 거. 아, 고향이 경상도라서. 네. 네, 잘 알았어요. 네. 뒤에 한번 태워주시나요? 예? 근데 가게를 처음에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바로 이렇게 하신 실천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원래 뭔가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시작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와, 그거 좀 해볼까? 새벽에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눈 뜨자마자 가게 자리 다 알아보고 여기도 여기 자리 보자마자 다른 자리는 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한 일주일 잡았나? 그래서 인테리어 사장님은 4일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셀프로. 아,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 페인트 칠도 다 제가 있어요. 브라운 색깔도 다 고르고 그거 다 제가 한 거고. 혹시 매출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거 홀 매출은 홀로만 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8월에는 한 3,600 정도 나온 것 같고 7월에는 저희 여름 휴가가 있었어가지고 쉬어서 한 3,300 이렇게. 네. 매출이 3,400. 와, 매출 엄청 잘 나오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까지. 아니. 예,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인 연습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잘 됐네요 하면 아닙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인 연습 더 해주세요. 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되게 잘하셔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이두근 되게 멋있었어요. 화장실 한번 가실까요? 아, 네. 네,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저한테 안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를 이렇게 믿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트로피가 무거우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빌드가 다 배달이에요? 네. 또 이게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 뿌리면 그거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심 바짝 차려야 돼요. 파를 상당히 많이 넣네요. 네, 항상 저희는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요. 지금 이건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병죽 만들고 있어요. 저녁에 일할 거또 시작해야죠. 전투 시작. 아, 저녁에? 네. 아, 그러면 낮에 어느 정도 재료 소진하고 또 저녁 장사 준비하고. 네네. 계속 반복인 거네요. 네, 맞아요. 메뉴가 그래도 한 가지라서 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 가지라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는 쉽죠. 근데 맛이 많아서. 여러 가지라서? 네. 소스가 되게 많던데 소스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소스는 이제 다 찾았는데 소스 찾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소스는 이제 맛보면서 공장에서 찾아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이건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Always smile. Smile. 아, 항상 웃자. 네. 불릴 때까지 저으십니다. 아빠가 오셨네요. 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걱정돼서 왔죠.
아, 촬영한다고 하니까 네, 또 딱. 아버님이 어떤 일 하세요? 아, 직장. 근데 따님이 또 장사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아, 그러죠. 따님이 용돈 좀 많이 챙겨주시나요? 안 가져가니까 따님은 쳤죠. 그게 효도하는 거네요. 아, 그러죠. 본인이 알아서 버니까. 네. 아까 전에 자산 내역도 보여주셨는데 돈도 되게 많이 버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는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아, 진짜로요? 네. 두 분 이제 저녁쯤 되니까 말수가 많이 줄어드셨네요. 아, 이제 정신없어지면서 심심할 틈이 없어요. 네, 진짜 실수하면은 한 20분 정도 정막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번에 배달 한 번 빼먹었다가 30분 동안 정적이었거든요. 아, 서로? 네, 서로 전 눈치 보고 민수 사장님 화나고 네, 그래서 화도 한 번씩 내나요? 혼 나야죠. 사장님은 계속 재료 준비하시고 친구분은 지금 계속 만드시네요. 네네네네. 잘 가! 이해 가세요! 잘 가고! 집에서 봐! 아버지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바쁘네요. 이제 저녁 시작이잖아요. 아. 그러면 나 이거 마무리 한 번만 해줘라. 이럴 때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좀 어떤가요? 진짜 반갑거든요? 근데 아빠, 엄마가 오면 제가 어린 양이 심해져요. 괜히 막 할 수 있는 거 포장 부리고? 네! 그래서 자꾸 가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더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도와주려고 하고. 네네네. 저는 그게 또 마음에 쓰이고. 몇 개 시키신 거예요? 저희 10개 시켰어요. 아까 좀 드시고 계시던데. 네. 추가 주문하신 거예요? 네. 맛있어가지고 또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친구랑 같이 일하면 좀 다툴 때도 있지 않나요? 네, 저희가 친구로 지내면서 진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30분 침묵, 그게 첫 약간 스타트였네요. 네네. 그거 빼고 없었는데 네. 그때 되게 와, 같이 일하는 게 맞나? 그랬습니다. 하나에 더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사장님처럼 이제 젊은 자영업자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말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고 친구들한테도 자영업 하는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이 나이에 되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공감해드립니다. 제가 있습니다. 네네. 몇 알씩 하실까요? 총 28알 맞으시죠? 아,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해드릴게요. 차, 관리 차 이렇게 반반하고 이렇게 좀 촬영해보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엄청 추억에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번아웃 오거나 그랬을 때 한 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 추억의 영상. 네. 제가 딱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도 나도 했는데 많은 분들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 보면 하고 싶은 건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적으니까 경험치를 들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과 적성 살려서 어떻게든 진로를 정해보자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23살이니까 그런 네. 친구들한테도 용기를 주고 싶었고 핫바리 때부터 제가 이렇게 성장했다를 나중에 한 10년 후에 영상으로 보면 재밌지 않을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네. 엄마 아빠 뭐 예체능 하겠다고 했다가 공부 좀 하겠다고 했다가 자사고를 보내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유학 보내달라고 했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창업 뭐 할까 항상 고민하는데 그 고민은 항상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휴먼 스토리 파이팅! 100만 가자! 오케이. 파이팅!